하더라도 그 볼 밑에 찾아 들어가면서 공격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니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순규 서브. 염혜선 파샤 블록아웃 됐습니다. 파샤 선수가 지금까지 5득점째. 팀 내에서는 양효진과 함께 가장 많은 득점이고요. 네. 이어서 김수지가 3득점, 황현주, 박슬기가 각각 2득점씩.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니콜이 6득점, 표승주가 2득점, 그 외에는 고예림의 1득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5 득점 차. 염현선의 서브, 표승주, 트윈업, 퀵오픈, 고예림 몸을 던지면서 주먹으로 걷어 올립니다. 공격 전환. 니콜 손에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박슬기 선수의 후위 공격이네요. 네, 박슬기 3득점째입니다. 아,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가 13승 16패, 승점은 38점. 현대건설이 11승 18패, 승점 35점. 오늘 설사 현대건설이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두 팀 간의 순위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승점은 같아집니다. 그렇지만 네. 승수에서 현대건설이 한 1승이 모자르기 때문에 예, 도로공사가 위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차 황현주의 득점. 네, 역시 장소연 선수가 있을 때랑 노금란 선수가 있을 때랑은 브로킹, 센터 브로킹에서의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장소연 선수의 부상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또 의미 있는 시즌 마지막 경기, 마지막 홈 경기를 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역시 노금란 선수가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다 보니까 네. 상대의 그 공격의 길을 잘 못 찾아주네요. 예, 21대 15, 6점 차. 염혜선 서브 멈춥니다. 참 이도희 의원 보시기에도 이번 시즌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좋아진 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첫 경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던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어졌었는데 니콜 선수가 4경기 정도 빠지면서 예. 흐름 자체가 이렇게 꺾인 도로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지영의 서브 잘 받아냈고 황영주 브로킹 걸립니다. 어택 커버 어덜트 크로스 오픈 파샤! 아, 안쪽이에요. 6득점째 파샤입니다. 22대 16. 아, 지금은 타점이 상당했어요. 그렇죠. 각이 있는 공격. 네. 파샤의 서브. 오지영. 김연한 오픈 연타로 처리합니다. 약간 붙은 볼을 쳐요. 황영주. 김연경 선수가 올려준 볼이 그렇게 좋은 타점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브로킹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현주 선수가 득점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황현주 득점이 나왔고 13대 16입니다. 구예림 오픈 뚫고 들어갔습니다. 구예림 구예림 2득점째 일단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과감한 공격을 시도할 때 네. 득점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최현욱의 서브 불안합니다. 2단 연결 박슬기 블로킹 어택 커버 더듬다가 결국 득점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18대 23. 서너만 감독이나 황현주 감독이나 네. 오늘 정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팬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경기 그 다음에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고이림의 공격을 받아냅니다. 언더핸드 토스 황현주 아 좋은 수비죠. 예 수비 좋습니다. 바로 넘긴 볼 찬스 볼 맞고 있는 현대건설 백어택 밀어넣기 최로 고이림 오픈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코 네 연속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김혜란 선수 네 김혜란 선수의 그 연속해서 좋은 수비가 득점하고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네 19대 23 네 멋진 수비죠. 그렇습니다. 황현주 감독의 정규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네 그러고 됐어요. 서브레시버 안 해주고 그러고 저 마지막 볼 속공도 그렇고 지금 볼끝이 낮으니까 마지막 손끝에 볼을 탁 튀기네 튀기네 볼끝이 살아가 공격수가 때린다고 됐어? 아 역시 두 감독의 스타일이 다르시네요. 네. 황현주 감독은 센터 출신이기 때문에 센터에게 주문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네, 서남훈 감독은 또 레프트 공격수 출신이기 때문에 레프트 선수들에게 주문이 많아지네요. 네.
참 감독의 어떤 경험치에 따라서 주문하는 것과 팀의 컬러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19대 23 득점차 추격할 수 있을지. 좋은 서브 들어갑니다. 염혜선 뒤로 황현주. 아 빨라요. 세트포인트를 맡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보다 황현주 선수의 몸놀림이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예. 그로 인해서 실제로는 황현주 선수의 팬들 입장에선 참 아쉬움이 많았던 시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난 경기 뭐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도 황현주 선수는 17득점, 네, 성공률이 51%가 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즌 마지막에 와가지고 좋아지는 거 진짜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페인트 득점 리콜입니다. 20대 24. 세트포인트에 묶여있는 현대건설. 종전 김조하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었고, 네, 세 명, 두 명의 블로커를 따 돌린 니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로킹을 아주 잘 봤네요. 빈 공간을 네, 잘 봤죠. 고예림의 서브.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도로공사 선수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서브 리시브가 흔들려서 지금 넘어오는 볼인데 그걸 예, 다이렉트로 처리를 하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1세트를 가져간 현대건설. 최종 스코어는 25대 20이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가는 현대건설. 과연 도로공사가 2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러분과 2세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남체육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오늘 이도희 해설위원과 성남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는 25대 20 현대건설이 가져갔고, 공격 득점과 블로킹 앞서갔던 현대건설, 반면 범실은 되려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공격 부분에 있어서 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세트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세트 공격 성공률은 정확하게 50%였던 현대건설이었고, 네, 반면 도로공사는 44%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에 들어와서 노금난 선수 대신에 표승주 선수를 센터로 기용하고 있는 서남훈 감독이고, 레프트에 김선영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장소연 선수의 공백이 채 채워지지 않았던 1세트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2세트 출발. 최윤옥의 서브. 염혜선. 황현주. 네, 터치아웃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현주 선수가 오늘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길게 빠져있다가 그 긴 퀵오픈도 때리고, 그 다음에 세터 머리 위까지 따라가는 짧은 것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예, 니콜 선수가 앞에 있었는데도 막아내지 못하네요. 그렇죠. 황현주 6득점째입니다. 선취점에 성공한 2세트의 현대건설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황현주 선수가 서브 부문에선 6위, 세트당 평균 0.337개의 서브 에이스가 나오는 선수인데요. 네. 황현주 감독 고예림의 서브. 사실 고예림 선수가 저희가 원샷으로 잡아드리면 네, 다른 뭐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백어택 뜹니다. 밀어넣기로 페인트 찍었습니다. 아, 좋은 수비죠. 뒤로 올립니다. 니콜 공격처럼 브로킹. 네, 양효진 선수의 결정적인 브로킹 득점입니다. 예. 네, 양효진 선수는 역시 브로킹이 상당히 좋죠. 지난 시즌에 100개의 득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114개를 득점하고 있고 세트당 한 개가 넘어요. 예. 네. 뭐 브로킹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로킹 탑10 안에 들어와 있는 선수가 0.3부터 출발을 하는데 1.0이 평균 수치가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김선영의 연타, 몸을 던지면서 다이빙 캐치, 2단 연결, 파샤 연타,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수비 끝에 결국 값진 득점을 올린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두 선수 사이로 지금 볼이 떨어졌는데요. 네, 김연경 선수의 아주 좋은 수비죠. 예. 두 선수의 동선이 잠시 겹친 상황도 있었는데 네, 파샤의 득점 엔드라인 안에 떨어졌습니다. 3대 1. 박슬기의 서브 상단 맞고 서브 득점. 박슬기. 오늘 현대건설은 이런 서브 득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네. 1세트에서도 그렇고요. 황현주 선수의 서브 에이스도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렇죠. 4대 1이 되자 바로 선수들을 불러보는 손하원 감독입니다. 너는 그쪽에서 수비 오면은 네 옆에 바로 오는데 여기선 글로 갈 동안에도 뭐 하냐고. 수비 준비해야지. 야, 다이렉트 넘어오는 거 그 결정을 해줘야지. 다이렉트 결정을 못 내주면 어떻게 해. 더 집중해 주죠. 왼손 대비 이동하는 거 잘 보고 같이 따라다니고 움직이라고. 어?
니콜 선수에게는 황현주 선수의 이동하는 모습을 잘 보면서 브로킹을 해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예. 그리고 고예림 선수에게는 수비 범위를 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예. 고예림 선수가요. 지금 김혜란 선수 쪽으로 너무 치중해 있기 때문에 좀 고예림 선수 쪽으로 수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4대 1이 됐습니다. 박슬기의 서브 큐 오픈 니콜 블록아웃 됐습니다. 니콜의 득점으로 니콜 선수는 이제 9득점째 바샤는 7득점이 있습니다. 최현욱 선수가 백토스를 해줄 때 상체가 거의 활처럼 휘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서브 범실 허준임 5대2 석점차입니다. 하준임 선수는 1세트에 단 1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준임 선수의 득점이 좀 더 나아져야 돼요. 그렇죠. 양현진 선수도 어렵게 받아냈고요. 블록킹 걸립니다. 니콜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택 커버가 되어져야 되는 도로공사입니다. 이런 이 정도의 볼들은 다 어택 커버가 되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뭐 승패를 떠나서 시즌 마지막 경기,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김선영 맞지 않고 벗어났나요? 예, 네. 노터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혜연 주심. 오늘 경기는 성혜연 주심과 조선행 부심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맞지 않고 그냥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7대2 양효진 최윤호 마더헤드 토스 다 처리한 김혜란 염혜선 백에이 잡아냅니다. 고예림 니콜 연타 황현주 염혜선의 토스 다샤 페이트 김혜란 오픈 블로킹. 오늘 어택 커버가 잘 되지 않는 도로공사예요. 그렇습니다. 인삼공사를 상대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어택 커버를 보여줬던 도로공사인데 오늘 네. 전체적으로 수비에서의 리듬이 지금 깨져있는 도로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8대2로 앞서갑니다. 1세트를 가져온 현대건설, 2세트 또한 현대건설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2세트에 들어와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몸 상태가 상당히 가볍고요. 그리고 도로공사는 왠지 수비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공격 득점은 12득점 나오고 있는 도로공사, 21득점의 현대건설입니다. 양현진의 서브, 3연속 서브, 최윤호 니콜 뚫고 나갔습니다. 블록아웃. 니콜 이제 두 자릿수 득점, 10득점째입니다. 네, 니콜 선수뿐만이 아니라 국내 선수들의 좀 공격이라든지 공격 참여율이라든지 네. 또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선 도로공사보다는 오늘 현대건설의 득점 공포가 상당히 이상적이거든요. 그렇죠. 서브 범실 9대3. 도로공사에서 딱히 니콜 선수와 함께 쌍포를 해줄 만한 선수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예림 선수도 2득점밖에 되질 않고요. 표승규 선수도 2득점밖에 되질 않네요. 예. 염혜선 서브 득점! 염혜선의 서브에이스입니다. 이제 현대건설은 서브에이스 3개째, 도로공사는 1개 서브 득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서브가 고예림 선수 쪽으로 집중하거든요. 예. 네, 고예림 선수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돼요. 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염혜선 이번에도 목적 타성 서브. 백 어택 니콜 벗어납니다. 아, 나가네요. 예. 1, 2선심 모두 벗어났다는 판정이었습니다. 11대3. 자, 8점 차로 벌어지자 선호만 감독 다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범실 하나씩만 줄여, 범실 하나씩만. 범실 하나씩만 줄이라고. 그래, 개체 하나 먹어. 먹을 수 있어. 그 다음 거 열심히 하고. 표정이 죽지 말고, 적절하고, 적절하고. 마찬가지, 승리도 마찬가지, 적절하고. 나 같이.
네, 선수들이 너무 소극적이었을 때는 경기가 잘 안 풀리죠. 그리고 예. 선수들이 위축된 경기를 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보다도 훨씬 더 저조한 기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더 적극적으로 또 과감하게 경기를 시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랬을 때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옵니다. 11대 3, 8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 양현진에 이어서 염혜선의 서브 때도 연속 득점 불안합니다. 어렵게 올린 볼 김서정 오픈 염혜선 뒤로 뺐습니다. 황현주 아 수비 됐죠. 2단 연결 김선영 3단 처리했습니다. 염혜선 퀵 오픈 파샤 득점 성공합니다. 파샤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 팀의 두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은 비슷한 반면 네. 국내 선수들의 활약에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황현주 선수도 6득점, 네 양효진 선수도 6득점입니다. 뭐 박슬기, 김수지 선수 다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백어택입니다. 니콜 아, 벗어났습니다. 네. 13대 3, 10점 차. 네,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도로공사네요. 예. 이제 범실 8개째 나오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염혜선 네트에 걸렸습니다. 4대 13. 반면 이해 못지않게 현대건설의 오늘 범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거의 대부분의 범실이 공격 범실보다는 서브 범실이 많은 반면에요. 네. 도로공사는 공격 범실 또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서브 범실도 강한 서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범실이 많이 나오네요. 예. 니콜 빠지고 김미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염혜선 아. 홍현주입니다. 네, 완벽한 서브 리시브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완벽하게 패턴 플레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황현 선수의 아주 좋은 시간차 공격이죠. 그렇죠.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면서 황현주 네. 가볍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14대 4. 최윤호, 퀵 오픈, 고예림 들어왔습니다. 고예림 3득점째. 뭐 니콜 선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점이 고예림의 3득점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좀 더 원활하게 또 활발하게 움직여줄 때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거든요. 네. 효승주의 서브. 아, 서브 리시브 잘 됐죠. 염혜선 박슬기. 아. 효승주 선수의 아주 좋은 서브였는데요. 네. 네, 김연경 선수가 정확하게 서브 리시브를 해줬고 그러면서 토스까지 패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슬기의 퀵 오픈 득점으로 이제 5득점째 15대 5 김수지의 서브 날카롭게 들어가고요. 최윤호 뒤로 백어택 김미연 블록아웃. 네. 역시 김미연 선수는 공격도 힘이 느껴지고 코스의 각도 상당히 예리한 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김미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네. 점유율은 많지 않지만 네, 7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6대 15 염혜선 양효진의 공격 화단합니다. 구현의 오픈 어택 커버 최윤호 뒤로 뺐습니다. 김미연 아, 양진 네. 공격이 나왔는데요. 김영현 선수의 2단 연결. 좋은 수비죠. 예, 황현주 네트를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갔을까요? 지금은 너무 점프를 뜨고 나서 내려오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타점 자체가 지금 네트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김영현 선수의 아주 멋진 수비죠. 그렇죠.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가 돋보였고요. 황현주 역시 말씀대로 최고 타점이 아니라 내려오는 타점이었군요. 그렇죠. 각이 있는 공격 들어왔습니다. 황현주. 16대 7 황현주의 득점으로 인해서 이미 현대건설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미 두 팀 간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인데 네. 일반적인 경기 쪽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을 통틀어서 3승 2패로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뭐 완벽하게 현대건설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2세트 스코어는 16대 7입니다. 공격 성공률 지금도 50%의 현대건설이 반면 도로공사는 되려 44%에서 지금 10%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34.88%네요. 예. 아, 참 예쁜 어린이 팬들 포함해서 오늘 가족 단위, 뭐 연인 단위로도 네. 아, 역시 도로공사의 홈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신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되겠죠. 예. 황현주의 서브.
오늘 8득점에 공격 득점 6득점 블로킹 1개 서브점 하나 있습니다. 최윤호 그리고 김미연 어태커도 몸으로 받아냈고 넘깁니다. 김연견 박슬기 네, 벗어납니다. 박슬기의 공격 범실. 이렇게 볼이 떨어진 볼을 때릴 때는 좀 감아줘야 돼요. 손바닥 예. 안에서 좀 감아서 미팅으로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감기질 못했기 때문에 아웃이 나갔네요. 예. 8대 16 더블스코어. 고유림의 서브. 서브 캐치 흔들립니다. 고유림 서브 득점. 고유림 이제 4득점째. 오늘 첫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유림 불안했습니다. 바샤 3단 높게 띄우면서 넘깁니다. 한준임 최윤호 퀵오프 김선영 염혜선 각을 바로 바꿔서 득점을 연결한 양효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염혜선 세터가 토스를 상당히 잘해줬어요. 상대가 예.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양효진 선수에게 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선영 선수가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 김선영 선수는 완전히 역모션에 역동적에 걸렸거든요. 그렇죠. 17대 9 박슬기의 서브 최현욱 김미연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김미연의 득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니콜 선수보다 공격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김미연 선수죠. 예. 그렇다면 선호만 감독이 일찌감치 니콜을 빼고 김미연을 투입했던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김미연 선수로 인해서 지금 뭔가 공격 조직력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키는 작지만요. 공격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는 선수죠. 예. 우지영의 서브. 염혜선 퀵 오픈 뜹니다. 하샤! 11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브로킹 사이로 들어가고 있네요. 예. 18대 18점 차. 오늘 상대적으로 도로공사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효진의 서브. 김선영, 최윤호. 김미연 연타로 잘 때렸어요. 정말 강약 세기 조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김미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김미연 선수는 사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스윙이 빠른 선수입니다. 예. 그렇지만 서브 리시브 그다음에 수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경기에 기용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김미연의 서브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서브죠. 서브 득점 김미연.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 김미연입니다. 4득점째. 조금 전엔 연타로 달래 때리면서 상대 두 명의 블로킹을 완전히 따돌리더니 네. 이번엔 날카로운 서브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연속해서 좋은 서브가 들어가네요. 네. 선에게 시도 도로공사 선수를 맞지 않고 나갔다고 어필을 했는데요. 네, 맞지 않고 나갔죠. 네, 네트 맞고 그냥 나갔습니다. 손에는 맞지 않았어요. 역시 김미연 선수의 이런 활약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훨씬 분위기가 초반 2세트 초반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네, 염혜선 천에게 시도 하지만 백태 맞고 벗어났습니다. 12대 18 6점 차. 네,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황현주 감독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면 블로킹에 맞고 나갔는지 아닌지에 대한 요청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황현주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 있습니다. 보시죠. 예, 우선 백태에 맞고 네트가 네. 출렁이면서 공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노터치로 네. 판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에는 맞지 손에는 전혀 맞지는 않았고요. 네. 네, 백태 맞고 그냥 흘러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수는 13대 18 5점 차입니다. 계속해서 김미연 좋은 서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다이렉트 킬. 어택커버. 표승주 들어옵니다. 표승주의 득점. 네. 14대 18 득점 차. 분위기가 급격하게 살아나고 있는 도로공사예요. 네. 김미연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파랑새, 승리의 파랑새 역할이 되고 있는 김미연. 염혜선 퀘이그 오픈 파샤 뚫고 들어갔습니다. 12득점째 공격 득점은 10득점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좋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실은 수비는 되어줘야 되거든요. 예. 도로공사 입장에서는요. 19대 14 5점 차. 염혜선의 서브 오지영 최윤호 퀘이그 오픈 김선영. 김선영의 공격 범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윤호 세트의 토스가 너무 밀렸어요. 네, 네. 너무 길게 나왔고 그리고 바깥으로 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김선영 선수가 대각선 쪽으로 때리기가 쉽지가 않았죠. 네. 김선영 많이 틀어뜨렸는데요. 공격 범실로 20대 14. 계속해서 염혜선의 서브 불안했습니다. 2단 연결 3단 처리합니다. 찬스볼 현대건설 염혜선 뒤로 황현주 득점 성공합니다. 네. 오늘은 공격 패턴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예. 네, 이러한 공격력들이 시즌 초반에 나올 것이라고 사실은 예상이 되어졌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서브 리시버가 흔들리면서 이런 공격 패턴이 나오지 못했던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뭐 시즌 막바지에 와서 이런 모습 보여준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렇죠. 예. 염혜선의 서브 때 연속 득점에 현대건설 계속 불안합니다. 붙었고 결국 안테나를 건드렸습니다. 볼 대지도 했습니다. 네, 최윤옥 선수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토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스 범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자 세터에 변화를 주고 있는 손아만 감독입니다. 그렇죠. 예, 차이선 세터가 들어왔네요. 최윤옥의 2단 연결 바로 안테나를 건드렸고 22대 14 차이선 세터가 들어왔습니다. 염혜선 차이선 퀵 오픈 김선영 들어왔습니다. 들어갔죠. 15대 22 김선영의 퀵 오픈 득점. 지금도 볼 처리를 김선영 선수가 아주 잘해줬어요. 예. 김선영 퀵 오픈 부문 10위 성공률은 37.3%입니다 역시 차이선 센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득점을 올렸는데 그 득점의 연결고리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영의 서브 범실. 파샤의 서브. 차이선 백에이 2단 연결 연타 처리합니다. 효승주 오! 자 우지영 선수와 고일인 선수가 지금 충돌이 났거든요. 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똑같이 움직이면 저런 부닥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세트포인트 퀵오픈 고유림 어택 커버 이러다가 세트 종료됐습니다. 오늘 도로공사는 이런 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미리 준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볼들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1세트보다 더 맥없이 경기를 내준 2세트를 내준 도로공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는 사실 김미연 선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범실 때문에 세트를 내주고 말았네요. 현대건설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3세트로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성남체육관입니다. SBS 스포츠 NH동협 2013-2014 V리그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이도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세트 더 맥없이 무너졌던 도로공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부분 또 브로킹, 서브 모든 부분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현대건설이고 오히려 네. 범실도 도로공사가 3개 더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25대 15의 최종 스코어 2세트였고요. 황현주 선수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활약 바샤의 12득점과 황현주의 10득점 네. 공격 득점 7득점 시간차 3득점 디그도 무려 11개나 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률 5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현대건설의 승리가 된다면 오늘 황현주 선수와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 예. 황현주 선수의 몸놀림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또 염혜선 세터와의 호흡도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출발과 동시에 3점에 성공한 도로공사 네. 고유림의 서브 김현견 염혜선 비속공 양효진입니다. 네. 네, 역시 속공 부분 1위 네. 그 다음에 이동 공격 부분 1위죠. 예. 네, 그만큼 속공, 센터 공격수의 자원도 좋고 그리고 센터 공격수들의 그 공격 활용도도 상당히 좋은 현대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속공 성공률은 56.9%. 양효진 이 부문 1위입니다. 서브 범실 2대1. 아쉬워하는 황현주. 하준임의 서브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서브 득점 하준임. 나가는 것 같았는데요. 네. 네, 라인에 뚝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무회전성으로 오다 보니까 네. 김연경 선수가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염혜선 속공 득점 양효진. 그렇습니다. 양효진 선수의 개인 시간 차죠. 예. 뒤에서 잘라 들어온 양효진 2대 3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센터 자원이 좋다는 것은 속공과 그 시간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활용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 반면에 네. 사실 서브리시브가 안 되면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양효진 선수 시간차 부분에서도 3위, 성공률은 4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슬기의 서브 범실 4대 2. 3세트는 정말 김미연 타임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날카로운 서브웨이 김미연.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네요. 예. 황민경 선수가 가장 좋아하네요. 아주 야무지게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리는 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빠른 스피드로 서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5대 2 석점차.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김미연. 이번에도 야무지게 때립니다. 염혜선 파샤 브로카. 파샤 선수가 2세트까지는 12득점. 네. 이제 공격 득점 11득점 있습니다. 파워로 밀어내네요. 그렇죠. 차이선 손에 맞고 블록아웃 됐습니다. 3대 5. 양효진의 서브. 차이선. 김선영 디그 성공. 염혜성 올립니다. 퀵 오픈. 파샤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브로킹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바샤 선수가 오늘 마음 놓고 공격을 하고 있네요. 예. 춤이 되는데요. 그러네요. 예. 보통 솜씨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4대 5입니다. 한 점 차. 차이선 중앙 백어택 김미연. 좋습니다. 60%가 넘는 공격성 논의를 보여주고 있는 김미연 예. 선수죠. 니콜 선수가 2세트부터 김미연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지금 대단하구나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이거는 막 힘들다라는 듯한 파샤. 염혜선 뒤로 뺐습니다. 이동 공격 터치아웃 됐습니다. 김수지. 김수지도 5득점째.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현대건설의 공격수들입니다. 네, 5대 6 한 점 차입니다. 불안한 리드를 하고 있는 도로공사. 염혜선의 서브. 직전 세트에도 염혜선의 서브 때 연속 득점이 나왔는데요. 퀵 오픈 네, 들어옵니다. 고현임. 좀 더 레프트에서만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움직이면서 고예림 선수도 공격해줄 필요가 있고 예. 속공수와 또 그 뒤에 들어오는 시간차 공격들 이러한 패턴들을 좀 섞어가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고예림 5득점째 7대 5입니다. 표승주의 서브 측면 약간 벗어났습니다. 표승주 서브 범실. 표승주 선수의 서브도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예리한 편인데요.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는 4개의 서브 득점이 있었던 표승주 선수입니다. 지난 예. 맞대결에서요. 파샤의 서브 범실로 8대 6이 됐습니다. 3세트는 도로공사가 2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3세트는 한국 도로공사가 8대 6 2점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차이선 선수와 김미연의 조합 네. 그로 인한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선 선수는 볼의 스피드가 빠른 선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볼이 전달됩니다. 예. 그러면서 공격수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열심히 치어리더 언니들을 따라하더니 네. 치킨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배구 팬들이 이렇게 주말에도 배구장 찾아주시면 네. 여러모로 참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황현주 네. 11득점째.
지금 현대건설의 그 패턴 플레이를 보면 네. 양쪽으로 완전히 벌렸다가 또 가운데 쪽으로 완전히 몰렸다가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브로커들이 지금 따라다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수재 서브 불안합니다. 2단 연결 차이선 3단 처리하는 김혜란 언더핸드 토스 염혜선 비속공! 아 빠르죠. 양효진! 네. 높이도 있고요. 예. 워낙에 빠른 속공이기 때문에 브루킹으로 잡아내지 못하면 수비로는 잡을 수가 없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역시 국대 센터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효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8-8 동점 김수지. 차이선 맥시 걸렸습니다. 네. 지금 양효진 선수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을 파고들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하지를 않고 있는데 예. 굳이 이렇게 찢어서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가운데 쪽을 좀 몰았다가 또 찢었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있어야지 더 빨리 때리지. 레프트 브루킹이 너무 날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자꾸 날아가. 한번 날아가지 말고 중심 잡고서 안쪽 잡으라니까. 저쪽 빠지는 거 수비해주고. 자, 한 자리 넘어준다. 집중해라. 어? 오히려 니콜 선수가 빠지면서 훨씬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도로공사 선수들인데 예. 다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들을 통해서 경기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다음 시즌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은 그 무엇과도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9-8 한 점 차입니다. 3연속 서브 김수지 차이선 퀵 오픈 블로킹 맞고 어택 커버 됩니다. 차이선 가운데에서 염혜선 빠른 속공 성공합니다. 양효진 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네, 그것을 잡아내질 못하네요. 예. 네, 염혜선과 양효진 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효진 선수를 지금 잘 막기는 했는데 예. 그것이 또 득점하고 잘 연결이 됩니다. 김수재 서브 때 또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천혜기 시도 하지만 어택 커버 됐습니다. 이번에 반대편 고예린 블로킹 걸립니다. 그렇죠. 양효진의 블로킹 득점. 역시 블로킹 부문 독보적인 1위 세트당 평균 1.036개의 양효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브로킹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이에요. 예. 네, 벌써 8개의 브로킹 득점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블로킹 단 1득점이거든요. 그렇죠. 11-8 석점차 차이선 속공 잡아냅니다. 양효진 오픈 밀어넣기 황현주. 뭐 홍현주에서 터질지 가운데 양효진에서 터질지 지금 도로공사는 종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수들이 전체가 다 지금 현대건설 선수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높이라든지 염혜선 세터와의 호흡이라든지 오늘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대로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기가 어려운 거죠. 네네. 김수지 고예림 서브를 치고 흔들렸습니다. 김혜란 어려운 걸 처리 강타로 연결을 했고요. 블록아웃 됐습니다. 아, 김미연 선수의 어려운 공격,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김미연 선수가 지금도 코트에 넣으려는 공격이 아니에요. 네. 네. 브로킹을 보면서 오히려 밀어 때린 공격이거든요. 네. 약간 하늘로 때리는 그런 공격이에요. 예. 결국 천하기 성공하면서 9-12. 고예림의 서브. 현대건설의 연속 득점을 깨졌고요. 염혜선. 개인 시간 찾고. 아, 수비 좋아요. 올려줍니다. 이번에 김선영 여타. 김혜라. 김선영 브로킹 걸렸습니다. 아, 현대건설의 브로킹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네. 역시 현대건설의 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 브로킹들이 가장 높은 팀이 현대건설이거든요. 네. 세트당 평균 2.47개의 블로킹으로 블로킹 부문 1위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그렇죠. 황현주의 서브. 언더핸드 토스. 김선영. 염혜선, 박슬기, 표현홍 올립니다. 김미연 성공. 아 나가네. 아 선았군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판정을 내리진 않고 있는 성혜연 주심입니다. 최종적으로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네, 그냥 백패 맞고 그냥 나갔네요. 예. 예, 4선심, 3선심은 벗어났다는 판정이었거든요.
예, 맞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4대 9. 하지만 김미연 선수의 굉장히 매콤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스윙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요. 브로킹이 오기 전에 지금 공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황현주의 서브. 벗어났습니다. 서브 범실. 10대 14. 하준님은 2득점째 있습니다. 염혜선 이동 공격. 양효진 블록아웃 됐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다 보니까 양효진 선수도 이동 공격을 해주네요. 네. 네. 양효진 선수는 외발 이동 공격을 거의 하지 않는 선수인데 그렇죠. 서브 레시브가 뭐 염혜선 세트에게 지금 정확하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죠. 네. 김선영 손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뭐 외발 이동 공격부터 개인 시간차 속공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양효진이에요. 그렇죠. 최윤호 언더핸드 토스. 염혜선 퀵오프 파샤 다시 올립니다. 호비 맞지 않는군요.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은 표승준 선수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꺾어서 오른쪽으로 뽑아줬어도 좋을 텐데요. 16대 10 현대건설 6점 차 앞서갑니다. 현대건설의 다양한 공격 옵션이 쏟아지고 있는 3세트입니다. 네. 아, 연속 득점. 물론 도로공사의 페이스가 3세트 초반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역시 현대건설의 브로킹 득점이 나오면서 또 연속 득점을 가져간 현대건설입니다. 예. 김수진 선수의 서브 때 연속 득점 꾸준히 이어지면서 12득점까지 연속 득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도 13, 14, 15, 16까지 두 번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16대 16점 차 앞서가는 현대건설. 아이들에게 있어서 배구장에 찾아온다라는 것은 최고의 추억을 만드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스포츠를 접할 수 있다는 것, 어렸을 네. 때 접할 수 있다는 것, 뭐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승부욕과 함께 승패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그런 스포츠맨십을 배울 필요도 있고요. 그렇죠. 약간 벗어났습니다. 김주아의 서브 범실 11대 16. 감독 오늘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김미열입니다. 서브 좋은데요. 김선영 최윤옥 김선영 김주하의 디그 염혜선 파샤 뚫고 나갔습니다. 블로카 17대 11. 공격의 기회가 오는데 그것을 득점하고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도로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쉬움이 큰 표승주. 집이 울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양효진의 서브. 차에서 퀵오프 연타로 바깥으로 빠져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샤 선수가 순간 발을 갖다 댈까 말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그대로 코트에 떨어졌습니다. 12대 17. 우지영의 서브. 우지영과 뭐 김미연 서브가 좋은 선수들이 도로공사에는 여럿 있거든요. 그렇죠. 표승주 선수도 서브가 상당히 좋고요. 예. 염혜선 이동 공격 김수지 잡아냅니다. 오유리 네, 블록아웃 됐습니다. 맞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노금란. 노금란 선수가 오늘 스타팅 멤버로 기용이 되긴 했어도 제 역할을 다 해주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뭐 장소연 선수만큼의 그 베테랑은 아니기 때문에 예. 경기에 또 투입된 것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그 길목을 잘 못 잡아주네요. 황현주 파샤 브로킹 걸립니다. 파샤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승주 선수의 브로킹 득점이네요. 네. 예. 14대 17. 자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타이밍이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석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3연속 서브 우지영. 서브 캐치가 불안했습니다. 염혜선 퀵 오픈 파샤 블록아웃. 파샤 선수는 파워는 굉장히 좋은데요. 예. 너무 점프를 떴다가 내려오는 타이밍에 때리기 때문에 타점이 되게 낮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브로킹이 조금만 높은 선수가 있으면 저게 다 브로킹에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염혜선
차이선 중앙 백업에 김구현. 성현 주심의 오른팔 왼팔에 한 번씩 들썩였는데 합의 판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연의 후위 공격 맞았으면 바샤 선수의 왼손이죠. 그렇죠. 볼이 빠져 나가고 나서 손이 들어온 듯하게 보여집니다. 예. 네. 네, 결국 맞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19-14 5점 차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염혜선의 서브 차이선 붙었습니다. 터닝 서브 20-14 이렇게 선수들이 덤비는 거죠. 네. 네. 급파해지면 저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네.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은 경기에 집중할 때 서로 마음만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저런 범실들이 많이 나와요. 밑에는 괜찮다고. 근데 이런 파바닥 엉켜가지고 범실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좀 차분하게 자기 자리 있을 때 엉키지 않게 자기 자리에 잘 지키고 있으라고 같이 엉키지 않게. 공격적으로 가겠잖아. 다시 이렇게 다 쏴주고. 네. 이 어차피 니한테 공격 많이 오니까 뭐 바운드만 잘 시키라고. 화이팅! 화이팅! 네, 역시 선수들이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든지 또는 준비가 덜 돼 있다든지 이럴 때는 순간 움찔움찔하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서로 엉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아주 서로 각겠다고 난립니다. 동상초등학교 대구 같네요. 그렇습니다. 20-14 6점 차 염혜선의 서브 차이선 퀵오픈 고현임 디그 성공 김주화 염혜선 뒤로 뺐습니다. 황현주 블로킹 걸렸습니다. 네, 길목을 잘 막아준 고예림 선수죠. 예, 고예림 선수의 블로킹 득점으로 15-20 단독 블로킹이었거든요. 그렇죠. 두 미녀 선후배 간의 대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표승주 염혜선 파샤 우지영이 받칩니다. 차이선 밀어넣기 블로킹 뒤로 뺐습니다. 백어택 블로킹 어택 커버 단공격 준비 뜹니다. 김미연 들어왔습니다. 김미연의 득점. 네 그렇죠. 이렇게 어택 커버를 철저히 해줘야 돼요. 네. 이게 도로공사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김미연 선수 표정도 굉장히 밝아졌고요. 네. 네 과감하게 직선적으로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16-20 표승주 서브 에이스입니다. 표승주 네 표승주 선수의 좋은 서브가 계속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을 네. 서브 리시브로 잘 버텨준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렇죠. 김주하와 황현주 사이를 꿰뚫었습니다. 이번엔 황현주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온 거, 내한테 오는 거, 그것만 보고 수그리 좋아하면 되는데 왜 그런 거? 서브를 지금 날 되면 속공 띄워놓고 빨리빨리 뒤에 따라가야 돼. 서브 리시브가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두 선수 사이에 떨어지는 서브였거든요. 네, 김주환 선수가 범위를 좀 더 잡아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17-20 석점 차로 추격을 받고 있는 황현주 감독. 교승주의 서브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조금 전 서브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교승주 오늘 5득점에 공격 성공률은 37.5% 상담 맞고 넘어옵니다. 김현견 염혜선 뒤로 파샤 쳐내기 성공합니다. 21-17 정말 곱게 뒤로 올려놓습니다. 공을 던진 김미연 김연아 차이선 속공 한준희 속공이 도로공사에서 처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네.
그만큼 원활한 속공 플레이가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한준임의 속공 득점 18대 21 차이선의 서브. 황현주 염혜선 황현주 공격 전환 맞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19대 21 이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도로공사가 이제 다 따라왔거든요. 그렇죠. 차이선 김연견 백어택 파샤 마수비가 되네요. 잡았습니다. 다음 플레이 됩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준 도로공사 염혜선 황현주 아. 터치업 됐습니다. 22대 19. 네. 오늘 황현주 선수가 가운데 짧은 거 그다음에 긴 거를 계속해서 지금 나눠서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거듭될수록 도로공사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워낙에 또 오늘 현대건설 선수들의 공격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재 서브 차이선 고예림 디그 성공. 김진이 올려줍니다. 황현주 블로킹 완벽하게 하준임 선수의 소라기에 들어갔어요. 예, 하준임의 블로킹 득점 20대 22. 황현주를 완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서브 고예림 김연견 염혜선 양효진 가볍게 성공합니다. 그렇죠. 타점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 네, 공격 성공률에 있어서 가공할 만합니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높은 점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양효진 선수거든요. 23대 20 황현주의 서브 차이선 퀵오픈 김선영 연타 블로킹 넷 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양유진 선수의 블로킹 득점이죠. 현대건설 매치 포인트. 그래서 네 개째 블로킹 득점을 해주고 있는 양유진 선수죠. 예. 자 이대로 경기가 정리된다면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최종 승점은 38점. 네. 도로공사와는 똑같아지긴 합니다만 승수에서 다승 부분에서는 도로공사가 앞서가기 때문에 두 팀의 최종 순위 변화가 없습니다. 경기 끝. 결국 이번 시즌 2013-2014 시즌 정규리그 모든 정규리그 일정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사실 지난 경기 GS칼텍스전에서도 승리를 했거든요. 네. 네, 마지막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이네요.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2연승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 지었고 한국도로공사는 2연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또 한국생명과의 경기 3대2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점 1점 내주면서 예. 그 다음에 인삼공사 경기에서 굉장히 맥이 풀렸던 도로공사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패를 지금 하고 있는 도로공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두 팀 간의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3승 3패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오늘 현대건설이고 예. 사실 가장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는 현대건설이 시즌 내내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 서브 리시브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그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을 하면서 아주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신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성남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였고 또 이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 석별의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또 네. 새로운 시즌이 다가온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그렇죠. 도로공사 선수들의 그 평균 연령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네. 다음 시즌에 비시즌 동안에 충분히 훈련이 거듭되어지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시즌이 무척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